여러분들 고압산소 치료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연탄가스 즉 이 일산화탄소 중독 치료할 때 고압산소 치료가 많이 사용되었죠. 과거 우리나라는 연탄을 주요 난방 연료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연탄가스 중독을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압산소 치료는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방대학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지방흡입과 이 고압산소 치료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우선 이 고압산소 치료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아, 저희가 일상에서 생활하는데 이 해수면을 일기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세지겠죠. 이 압력이 세진 만큼 주변이 더 압축이 됩니다. 이 고압산소 치료란 2기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 이 치료기, 고압산소 이 체인버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안에서 이 100%에 가까운 산소를 호흡해가지고 고농도의 산소를 이 체내로 공급을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고농도의 산소를 호흡하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이 혈액 속에 존재하는 이 산소는 결합형 산소와 용해형 산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결합형 산소가 98% 이상을 차지합니다. 결합형 산소는 우리 몸속을 순환하면서 각 세포마다 산소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 하나가 이 간신히 통과할 정도로 직경이 작은 모세혈관에게 경우에는 이 노폐물이 쌓이거나 수축이 되면서 이렇게 좁아지면 적혈구의 이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적혈구와 결합하지 않고 혈액 속에 녹아드는 이 용해형 산소의 양이 늘어나면 모든 조직과 세포까지 산소의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아, 이렇게 용해형 산소의 양을 늘리는 것을 산소의 농도를 높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뭐 굳이 이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고농도의 산소로 호흡을 하게 되면 뭐 좋다!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복합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만 간단히 한번 보면 암세포에 대해서 1차적인 방어작용을 하는데 NK세포의 활성화를 증진시키고 상처난 조직의 회복 속도를 높여주고 또 혈액순환장애에 효과적이다. 또 화장 및 수술 부위의 회복을 촉진시킨다. 세포재생과 세포의 영양 공급에 효과적이다. 텔로미어에 영향을 주어서 노화를 막아준다. 뭐 그래서 이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10배에서 15배나 많은 산소 공급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지방흡입이나 복부성형과 같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고압산소 치료가 좋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논문들을 정리해 보니까 고압산소 치료는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좋은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성형수술 후에 회복과 상처 치유가 무려 75%까지나 올라갑니다. 수술 후에 멍, 붓기, 염증을 현저하게 감소시켜줍니다. 또 콜라겐 생성이 잘 되기 때문에 흉터가 훨씬 덜 남게 됩니다. 수술 후에 진통제 같은 것들의 필요량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종합적으로 통증이 적어지고 흉터가 덜 남고 일상생활로 회복이 훨씬 빨라져서 더 예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압산소 치료실에 한번 가서 기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고압산소 치료방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산소 체인버라고 하는 건데요. 아,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크죠? 산소 발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기를 조절하는 기기예요. 아, 지금 보시면 산소가 32%죠? 이게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산소가 지금 한 95%까지 막 이렇게 올라갔죠. 그 다음에 기압을 뭐 한 1.5 정도만 할게요. 날씨가 추우니까 에어컨을 끄고.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은 사용하시기가 좀 힘드세요. 그 다음에 지세동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감기가 지금 걸려있다던가 아니면은 폐질환이 있다던가 이런 분들은 사용하시기가 힘드세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 됐다 이상하게 나와.
얼굴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 네,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기계음이 좀 나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고요. 조용합니다. 제가 키가 185에 길었는데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이 통 자체가 뭐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혹시 안에 계시다가 너무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인터폰 있죠? 이 인터폰 사용하시면 저희 직원이 바로 조치를 취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만날게요. 좀 개운해요. 이거 하고 나면은 뭐 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 약간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한숨 푹 주무시고 나시면 이거 정말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고압산소 치료는 지방흡입이나 복부성형 수술을 하게 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수술 전처치, 후처치가 되게 됩니다. 고압으로 산소를 넣어주어서 우리가 빠르게 회복하고 결과도 더 좋게 만들어주니까요.